언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. 네. 너무 세상에 등을 지고 사는 그런 기분? 언니를 느끼면 감옥 생활에 내가 그 생활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기분? 네네. 사람으로 상처를 받았노라. 어? 부모의 상처를 받았노라. 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? 네.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돌아버려 있는 그런 기분? 네. 울고 싶어도 이제 울 수 없는 아기 받쳐 있는 그런 느낌? 응? 네. 누구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? 5년 그 무렵으로 언니는 사람으로 배신을 당하고 금전으로 풍파를 겪었어야 되고, 응? 네. 세상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를 못했고, 네. 지금은 그냥 다 포기하고 누구를 만나서 살고 싶은 그런 기분? 네, 처음엔 죽을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녹록지 않고. 근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해오다 보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됐어요. 그런데 저한테 정말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저한테 사막이랑 빚이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질 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. 제가 이 사람하고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. 언니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사람이 잠을 재우지를 않고 응? 24시간 풀로 돌렸어요. 응? 풀로 돌렸어. 네. 치욕스러울 정도로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오바이트가 쏠릴 만큼의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만큼의 이제는 여자로서의 내가 느끼지를 못할 만큼의 내 몸이 망가질 만큼의 망가졌다고 그래요. 네. 그 사람한테 벗어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악바리 근성이 있다 보니까 언니를 24시간 감금을 하듯이 응? 24시간 언니가 어디를 가는지 그거를 맨날 눈을 언니한테만 집중을 하고 있었대요. 그리고 언니 협박을 당하고 살았네. 네. 그 세월이 지금 5년이 되셨나요? 6년이 되셨나요? 6년차 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았어? 그동안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셔서 부모님 보호를 못 받고 제가 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. 언니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? 네. 언니 도망쳐서 집으로 엄마 시골집으로 가서 몰래 문잠그고 있었는데 소름 끼치게 친구라고선 거기 집에까지 찾아왔던 거. 언니 그런 개같은 새끼가 다 있었네. 네, 어떻게 하셨어? 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몰래 그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
도망치고 싶어서, 거기가 괴로워서, 내 집에 가서 정말 아무 연락 없이 몰래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 개새끼가 그 엄마한테 친구라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언니를 끌고선 집에까지 왔어. 한마디도 말 못하게끔. 거기에 언니는 수면제 맞고 털어놓고 자살하려고 털어먹었는데 눈 뜨니까 중환자실에 와 있네. 네. 불쌍하네요.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. 똑같은 여자로서의 정말 불쌍하시네요. 과연 제가 저의 이런 과거를 다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정말 저를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언니 마음속에 벌써 의심병이라는 게 너무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. 그쵸?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한테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은 충분히 있어요. 충분히 있는데 너무 상처를 크게 받다 보니까 저 사람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하면 어떡할까라는 이 머리에 너무 세뇌가 박혀버렸어. 그 상처를 조금 언니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신경과 가서 치료를 해놓고 난 다음에 조금 내 몸을 조금 추스리고 난 다음에 내년, 내후년 그 무렵 정도 됐을 때 분명히 언니한테 인연이라는 분이 들어와요. 그러면 그때는 언니가 조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내 점사로 봤을 때에는 네, 내후년이요? 네. 일단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? 결혼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언니한테는 자식의 복이 없어요. 네.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는 건 아니죠? 네, 네. 충분히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 들어와. 알았죠? 네, 감사합니다.